와우. 티비는 역시 너머 올레티비, 올레티비와 함께하는 ASL 시즌 6. 이 ASL의 초대 챔피언과 디펜딩 챔피언이 만나는 8강 2경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대국민 스타리그 우승자였던 김정우 선수 그리고 ASL 시즌 5의 우승자 정윤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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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김정우 선수. 아, 김정우. 자, 이렇게 8강에서 만나게 된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김정우 선수가 대국민 스타리그에서 우승했던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 김정우가 천일 만에 다전제? 네. 천일 만에 이렇게 다전제를 앞두고 계십니다. 좀 긴장되지 않으시나요? 아까 전에 긴장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살짝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때문에 긴장하시는 건 아니죠? 아, 인터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경기를 앞두고 김정우 선수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 근데 둘 다 진짜 잘해가지고 모르겠다. 가장 최근에 우승을 하기도 했고 이 최근에 8강까지 이름을 여러 번 올렸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그렇게 긴장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빅고기 그만해님 아무래도 100개 감사합니다. 아, 빅고기 형님께서 100개 선물. 아,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그만해님 100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면 선수들이 게임 생각으로 좀 또 고맙습니다 했어? 이 김정우 선수가 대진상 이영호 선수나 김성현 선수, 정윤종 선수 중 한 분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윤종 선수를 만나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대진은 만족스러우신 건가요? 아니 사실 영호랑 하고 싶었는데 아니 또 이러신다고요? 영호가 다른 쪽으로 도망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왕 윤종이가 왔으니까 네, 이겨야죠 윤종이. 네, 이 정윤종 선수는 사실 프로그램 현장에서 저그를 만나는 게 편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김정근 선수와의 대진은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그래도 근데 정우 형 입장에서도 네, 테란보다 저 만나는 거를 네, 개꿀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정우 형만은 프리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일단 맞췄으니까 연습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이 ASL 최초의 챔피언과 가장 최근의 챔피언이 만났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의 경기 기대하고 계신데요. 이 두 선수 모두 오전제에서 더욱더 강력해지기로 또 유명합니다. 김정우 선수 오전제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좀 강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딱히 없었는데 그래 뭐 사람들이 평가하길 뭐 심리전에 능하다는 평이 있는데 뭐 그런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심리전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전반적으로 다 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이거 좀 씨. 아하 제가 좀 하죠. 아 네. 뭐야. 사실 다전자하면 정윤정 선수도 정말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감사합니다. 16강에서는 본인의 경기력에 꽤 만족스럽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전제는 더 좀 많은 준비를 하고 오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일단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테란전이나 토스전이었으면 좀 심리전이 통할 텐데 저그한테는 심리전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 실력으로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기본기로 오늘 경기력을 좀 끌어올려 보겠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 토스전은? 토스전은? 모두가 사실 알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최근 우승을 차지했던 프로토스를 상대로도 이런 모습이 나올까 하는 의문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김정우 커세요 안 터지는 연습이 나왔어요. 정윤종 선수는 어떤가요? 인정? 안 되겠다. 형이 잘하는 선수고 형 잘하잖아요 또 인정? 한테 좀 웃어주는 맵들이 많았어가지고 예, 이번 시즌에 그래도 저번 시즌에 비해서는 뭐 웃어주진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자신 있습니다. 정윤종 선수에게도 좀 비슷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정윤종 선수 지난 시즌에도 강력한 저그들을 무찔렀던 아니 조일장 패잖아. 네. 우승자 출신 김정우 선수라고 해서 그렇게 위협적이다라고 느끼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정윤종 선수가 평가하는 저그 김정우 선수는 어떤가요? 우선 정우 형 평소에 잘하긴 하는데 대회에서는 한동안 좀 안 보이셔가지고 좀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근데 잘하긴 해요 정우 형이 사실 매돌기 대회에서는 가끔 좀 약간 이상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질 때가 있는데
아 그게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1세트 승자 1층 저 김종우입니다. 날카로운 비수를 여러 번 정은종이라니까. 아 박성준 진짜 신경을 각오를 왜 이렇게 안 들어? 아 김종우입니다. 그냥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냥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네. 하 질 것 같아요 윤종이가. 아, 자신이 없으신가요? 김종우. 네, 자신이 없습니다. 질 자신. 인터뷰 끝고 빨리 부스 앉혀. 정인종 선수의 각오도 들어볼게요. 어 일단 저도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은 있는데 일단 뭐 누가 이기든 좀 재밌는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오늘 4강 진출을 향한 멋진 승부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정우 형이 이길 것 같아. 네, 김정우 선수와 정윤종 선수 이 두 명의 아니, 정우 형 요즘 자신감이 있다니까. 오전제 어떤 선수가 정우 형 자신감 있는 모습 안 보였으면 나 윤종이가 이길 거 생각했지만 서킷점프 그런데 왜 김정우가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윤종이 근데 서킷을 좋아한대 지가 괜찮대. 지가 그 좋아한대요. 괜찮대 그냥 맵이 괜찮대 나쁘지 않대. 할만 하다는 거죠. 대가? 갑대. 타이밍을 잡는 시간입니다. 형이 좀 느리다. 형 F 한번 해줘요. F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좀 느리네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F 한번 할게요. 이러면 빨라지나 좀? 부분 좀 이렇게 호흡이 예, 또 맞춰지는 일단 저그랑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토스가 대각선 나왔다. 대각선의 위치 한번 네. 누구에게 조금 웃어주나요? 캐벨 중에서 대각이면 우선은 프로토스에게 네. 좀 웃어준 누구야? 떡볶이 해줄게. 오리님 뭐 오리자요? 너 깜짝이야. 일본인이 왜 이렇게 이쁘나 했네. 네. 역캠이구나. 예쁘고 일반인 이렇게 이쁘나요? 여기 여자의 반응이에요 형. 고등형님 어서 오세요. 예쁜 여자가 나오는 게 그렇게 형 중요해요 형한테? 아닙니다. 점차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대각선이라서 정윤종 선수가 유리합니다. 점 있고 정윤종 선수의 미네랄 거신 분들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버풀 이러면은 포근하게 선택된다는 거죠. 빌드도 더 먹었습니다. 빌드를 먹었나요? 하지만 어쨌든 저그 입장에서도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나쁠 건 없는데 나쁠 건 없는데 이제 프로토스가 더 나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가능성이 다 사라졌어요. 아 배너 없애달라고? 프로모 원서치를 안 당했기 때문에 적어도 견제를 좀 늦게 받고 프로모 두 마리 서치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신탄 지금 위성 상태 왜 이러지? 아니면 경기 구성을 정윤종 선수는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선수예요. 예, 확실히 그 두 선수가 우승자 출신이기도 하고. 잠시만요, 지금 여기 태풍 불어가지고 왜 이러지? 아 죄송해요, 컴퓨터 문제가 아니라. 뭐요? 컴퓨터 버퍼링 걸리나요? 설마? 저 태풍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태풍 한번 해줄 지었거든요. 한번 해줄 견제. 아 왜 이래? 정말 그러지 마. 뭐라고요? 아니 형 컴퓨터 좀 바꿔쓰라. 컴퓨터 좋은 컴퓨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쉽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컴퓨터 좀 저처럼 좋은. 아 왜 그래? 일반 화질로 바꿀까? 왜 이래? 아 컴퓨터 좀 좋은 거 쓰세요. 일반 화질로 바꿀게요. 일반 화질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제 높은. 아 컴퓨터 여러분들 400만원짜리에요 여러분들. 아유 400만원짜리야 형. 어디서 샀어요 컴퓨터? 어디서 샀어요? 정찰하고 있는 정현종 선수도 입구 쪽엔 방어타워 어디서 샀어요 400만원짜리 딱 봐도 이거 시작을 했었죠. 이거 그냥 40만원짜리 이거 덤택이 씌었네. 캐논까지 좀 소환한 상황이에요. 지금 냉정하게 여러분들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거 그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가 올라가 레어 레어 지금 레어가 안 올라갔는데도 어떻게 레어인 걸 아느냐. 네. 가스가 굉장히 빨랐어요. 레어예요. 네. 가스가 굉장히 빠르면 다 레어인가요? 예. 그럼 가스가 빠르면 레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봐봐 지금 보세요. 레어입니다. 무조건 레어입니다. 근데 어차피 대각선이랑 굳이 무리해 그래서 히드를 안 쓰고 레어를 뭐 당연히 근데 이거는 달려고 하겠죠. 박성균 해설 제 말 들어보세요. 이거는 김정우가 졌습니다. 왜 졌냐? 저그 중에 제일 개사기 빌드 973을 쓰지 않았어요. 네. 973을 써야 되는데 973을 쓰지 않았다. 정윤종 선수랑 운영을 간다? 졌습니다. 이러면
973을 썼어야죠. 네. 973을 안 쓰면 지나요? 아 진짜로 973이 무조건 좋습니다. 973을 근데 맨날 쓰는데 맨날 써도 또 써도 되나요? 맞아요. 조일장 선수처럼 써도 됩니다. 조일장 선수가 저한테 명언 남겨 남기고 군대 갔어요. 무슨 명언이죠? 그냥 973은 맞춤이 없다. 히드라덴을 보여줘도 된다. 그냥 대놓고. 보여줘도 된다. 어, 보여줘도 된다. 그때도 저거 유저들이 왜 973 안 쓰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나요? 멍청이라 그래요. 멍청이라 그러셨나요? 예. 조일장이 그런 부분에서 똑똑했습니다. 오. 죄송하지만 그런 조일장을 이긴 게 정윤종인데요? 그때는 맵이 조금 심각했어요. 아, 그때는 맵이 좀 심각했나요? 예. 일단 그 이제부터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맵이 뭐 스파클, 뭐 제3 세계, 뭐 이런 맵들이. 어, 현재 어서라. 그렇다면 일단 빌드 973 쓰지 않았기 때문에 레어를 갔기 때문에 적응종이 좀 분위기 좋다는 게 그렇죠. 중에서래. 예, 그렇죠. 의견이고요. 그렇죠. 어, 근데 지금 정윤종 선수가 아 이거 그거 지금 공중업을 안 찍고. 네. 허세 공중업을 안 찍고 포지 공중업. 어 이거 생각할 수도 있어. 아 프로비 서 있네요 밑에. 커닥 이거 지금 커닥인가요? 아니 아니요 공발입니다. 공발업 칠러. 공발입니까? 예, 어. 공발업 칠러. 그쪽에 대기 중이고요. 이게 지금 그냥 무난한 게 오해 처리. 와. 이 정도 이제 상대방의 할 생각이 봤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와 쭈르기.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입구 쪽에다가 이제 프로브 하나 또. 근데 저게 약간 이세동 스타일이죠. 어. 강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좀 방지하기.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 그냥 저거 그냥 움츠려라, 움츠려 들어라. 어, 잘 막았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저거 이제 아니죠, 저 이종 스타일이죠. 저거는 김정우 스타일이죠. 김정우가 링으로 귀찮게 짜증나게 플레이 잘하거든요. 이재동 스타일은 그냥 저걸 때려 부셔서 들어갔어야 이재동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재동이 형의 플레이는 그냥 무식하게 때려 막는다. 알겠습니다, 박성민에서. 저걸 쓸었다는 거죠. 아니요, 김동훈은 깔짝. 김동훈은 깔짝이에요. 그냥 간복이 깔짝이지만 이제도 그런 거 없어요. 한번 찍히면 그냥 그걸 머리 찍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뚫었어요 방금 제대로 끝까지. 패배를 했을 때 뭔가 유리한 상황인데 더 몰아붙이지 못한다. 자 지금 오해철이 히드라. 좀 방어로 허술하게 하다가 자신의 어떤 그 자원 지역 쪽. 아 허세어가 안 터진 거는 일단 허세어가 허재한테 안 죽고 돌아오는 거는 김윤중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아 저도 저런 건 잘 살려요. 네. 네, 스타랑 형님 어서 오세요. 중 엄청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저거. 예. 왜죠? 이유는? 아까 뭐 턴레어 하자마자 이거는 토스가 좋다더니 갑자기 또 왜죠? 아 아니네요? 좀 문제 없이 그 대규모의 네? 그 아니 근데 이게 모았을 때 프로토스로서 어떻게 왜 이렇게 저거가 편안하지? 아, 좀 네? 그 그냥 뭐 발질 나오기 전에 뭐 불편할 게 있나요 그러면? 통해서 여기저기 그 전술적으로 지금 저글링 몇 마리 뽑았죠 저그가? 한 6링 찍었.. 6링 딱 6링만 찍었네. 6링 정도.. 그니까 소수링만 찍은 것 같아요. 네! 본지의 투포지 뭐야 이거 설마 2-1업 업투스? 어? 저거 도재욱이 요새 재욱이 형이 밀던 빌드인데? 요새 도재욱이 밀고 있다고요? 어 저거 투포지도 최근에도 엄청난 역전승 거뒀었던 빌드인데 어 요새 투포지가 대세인가? 투포지인데 과거에 투포지 하면 투포지의 대명사 김현중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먼저 그 이야 옛날 그럼 제가 먼저 너무 트렌드로 앞서 나갔던 건가요? 투포지의 대명사 김현중 하지만 그렇죠. 쓸 때마다 조일장에게 발렸다는 슬픈 근데 조일장 그 새끼가 근데 맞춤 썼어요 보지도 않고 그냥 챔버 두 개 올려서 지도 추 챔버 올렸어요 이 개쓰레기 새끼 자유도 두 챔버 올렸어요 예 개맞춤 썼습니다 본인이 맞춤을 당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약간 그 색다르다고 할 수 있는 프로토케이크 빌드가 보이듯 야 이거 근데 진로 한 마리 돌리면서 지금 템으로 히드라 막는데 게이트 포지는 날라갈 것 같거든요 아 이게 설마 지금 시기에 날아올 수 있는 이 설마 포지가 깨질 걸 알고 포지 찍어놓은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애초에 지금 투포지 전략을 준비를 한 거예요 박성균 해설 멍청한 놈 쓰레기 같은 놈 버러지 같은 놈 기본 병력을 엘리트화 잘못된 시청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자꾸 주지 마세요. 그따위로 해설하고 방송 보고 혼자 보세요, 이 새끼야. 입구 쪽에 애초에 지금 투포지 좀 전력 지금 들고 온 겁니다. 태양 새끼가 어디서 투자전 해설한다고?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그냥 의견 제시 아닙니까? 아니 말고 이렇게 투포지 지었잖아요.
야, 오버는 속옷이 빠릅니다. 지금 빌드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예. 포즈는 두 개인 걸 아직 못 봤어요.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포즈 두 개인 걸 만약에 모른다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모른다면. 왜냐면 토스 유닛들이 정말 단단해지기 때문에. 단단해져서. 예, 단단해지기 때문에. 근데 뭐, 보고 안 보고 저거의 플레이가 달라져. 그러니까 그 플레이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김종호가 공격적으로 한다. 이러면 역전 나와요. 하지만 넣고 박으면서 수비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그냥 하이브 간다. 이러면 역전 안 나오는데 단단한 유닛 상대로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안 좋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이미 저거가 유리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저거가 유리한데 김정우 또 특유의 스타일 개꼬라박기 나오면은 역전 나올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지금 너무 유리하네요 김정우가. 아 근데 초반에 설레어 하자마자 저거가 부신사 마이너스 안 좋다더니 뭐 그냥 네. 바로 그냥 몇 분 뒤에 아무것도 안 해도 저거가 유리하다고 해설하시고 그런 건 해설 왜 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거 정말 그렇구만 애들 방송 끄고 그냥 바지 벗고 긁으면서 그냥 예? 집에서 보세요. 아니 이거 근데 밸런스 맞냐? 해초리 뭐야 이거? 와 밸런스 존나 무너졌다. 내가 김성대한테 저도 실력으로 진 게 아니야. 이거 씨발 상성 때문에 진 거야 지금. 저도 실력으로 진 게 아니야. 아 이거 봐봐 이거 말이 되냐고 해초리 들어다는 게 뭐 미친놈처럼 들어다. 미친놈이라고요? 말이 안 돼 이거. 아니 그러면 토스가 초반에 그럼 왜 선대하면 유리하다고 왜 말하신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마시죠. 아니 저건 왜 이렇게 유리해 지금? 구회철인데? 아 구회철이네네? 6회에서 셋이 하나. 해철이 숫자에 놀라세요. 해철이 아니 구회철이 좀 말이 안 돼. 이렇게 해철이 많이 늘어나는 거 나도 못 본 거 같은데. 아니 김종우가 해철이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 아니 이거 너무 잘 쬐어요. 셋이가 완성되면서 드론 그 타이밍 쬐는 타이밍이 조일장스러웠다. 일장이도 약간 그런 걸 잘하거든요. 조일장이 다른 건 잘 못해도 그 드론 북치기 하나는 잘하거든요. 조일장스러웠다. 네, 이거는 정윤종이 어쨌든 근데 키포지 돌렸다는 거는 지금 그래도 중후반 뒷심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직 몰라요. 이거 정윤종 공격하면 안 돼요. 공격하면 안 돼요. 김종호 갑자기 자기가 유리한 줄 알고 막 꼬라박으면 또 몰라요. 지금 박성준 해설 말대로 지금 제목이 막 꼬라박고 뮤탈 찍은 것 같아요. 김정우 제가 잘 아는데 이 친구 뮤탈 찍습니다. 하이브 안 가고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온니이드라 찍어요. 제가 김정우 압니다. 이러면 역전 나와요. 이러면 정은종이 다 맞고 역전 나와요 진짜로. 이러면은 역전 나와요. 이러 됐습니다 토스. 뮤탈 뮤탈 날라오나요 지금 라바. 지금 에그 뭘로 아 이거 하이브 아니야. 김정우 스타일은 뮤탈리드라야. 뭘로 바뀌나요? 어떠한 견제라든가 어떤 그냥 온니드라인데요. 온니드라인가요? 근데 지금 뮤탈 찌를 가스가 없는데요. 아 찍었다. 가스 다 따랐다. 찍었어요. 스톰! 스톰! 템플러! 와 힘들어! 이거는 힘들어 죽어도 템플러 다 죽으면은 제가 봐도 오히려 토스가 손해에요. 히드라는 잔뜩 녹여야 되는데 아, 성공을 했습니다. 자, 토스가 이득 봤습니다. 멍청한 박성준 선수. 템이 두 마리 다 잘릴 수 있었는데 김종우도 거기서 그냥 빼버렸네요. 이거 역전의 발판이에요. 이거 역전 나옵니다. 이거 김정우가 실수하는 거야. 히드라만 뽑으면 안 돼. 내가 히드라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우려한 게 이거예요. 저거 역전 당할 수 있는 게 히드라만 뽑으면 역전을 당할 수가 있다. 저 김종우 말이 저 템 두 마리 찍었어야 돼요. 피 저 지금 노란 피. 히드라 한 분들 죽어도 템 두 마리 죽는 게 아 스톱을 근데 아 템 두 마리 찍었어. 그렇죠. 이렇게 찍으면 히드라 한 분들 죽어도 어차피 이건 저거가 그 뽑기이기 때문에 아 템 다 죽었어. 일단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적은 토스 졌다. 역시 정면 양방 인구수는 저우가 20을 더 넘게 앞두고 있는데 언덕 좋은 자리 공이업 대 1억 업이 한 단계 차이 나도 양으로 때려잡습니다. 양으로 때려잡고요. 자 정윤종 돈 1600원 양으로 때려 잡습니다. 김종우 미쳤어. 야 윤종우 손이 안 풀렸는데?
합장을 당장에 가져와서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드라곤과 템플러를 적은 좀 자원이 너무 많이 남고 있긴 한데 이 병력이 조합이 깨는 움직임 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드라곤과 하이 템플러 조합이 와 이거 한 번을 막았으면 역청에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었겠지만 막지 못하고 흥모를 당했습니다. 지속할 거란 말이죠. 네, 여섯 시 확장 가져가는 타이밍에 물량 소모전을 한번 이어 나갔습니다. 병력이 아 게이트가 게이트를 없네요. 게이트를 못 늘렸네. 정중이 푸왕이 게이트가 최소 8개는 파이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 이렇게 이제 수비하는 가운데 뭔가 셔틀 지금 앞마당 게이트가 깨졌기 때문에 7개인데 솔직히 8, 9개는 깔고 가야 되는데 게이트 숫자가 좀 부족해요.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은 아니 이거 근데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적인 기회를 아니 김정목 기회 준 건데 아 이게 템플러 아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따지면 손해였나 보다. 아까 그 있잖아 맨 첫 타 제가 말씀드렸죠. 김은중 해설은 무조건 토스가 좋다고 말했잖아. 첫 말했죠. 템플러가 다 잘리면 히드라가 뭐 많이 죽어도 어차피 후회 처리에 히드라만 뽑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해였다. 네. 아. 결과적인 게 아니라 저도 2등인 걸 이게 알았어요. 네. 이게 바로 클래스 차이입니다. 네. 질럿 잡아먹었고 또 캐논 방어 라인을 이번에는 또 정은중 선수 서킷이 프로토스 할 만하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아 서킷을 뺐어요. 저 정은중 서킷 이렇게 어려운데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져 있는데.